어르신이 풀숲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의식은 있으셨으나 몸이 경직되어가는 상태였습니다.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엔 못 봤어요. 저 두 다리를. 허주현 변호사님. 경찰의 눈썰미가 한 생명을 구한 셈이 됐어요? 그렇습니다. 경찰관들이 아무리 그게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도로를 그냥 순찰하다가 나와 있는 두 다리를 슥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의 다리라고 의심하고 다가가서 살펴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이 경찰관들의 촉, 매 눈, 사소한 것도 흘려넘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귀중한 생명을 살린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지금 온열질환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맞아요. 뭐 내일 비 오면 한풀 꺾인다고는 하지만 라니냐 현상이 또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온열질환자 주의보들이 발령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분도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계신 상태였다고 해요. 예. 몸이 굳어갈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한 발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다행히 목숨을 구한 사건이고요.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여름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, 맞아요. 좀 계속해서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며칠 저 폭염을 건디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지금 폭염 장기화에 많은 분들 심신 시치셨을 텐데 일단 상황이 그렇습니다.